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JTBC 새 미니 시리즈 라이브 온 제작 발표의 사회를 맡은 저는 아나운서 송지혜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작 발표회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해드리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라이브온의 온라인 제작 발표를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과 기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제작 발표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17일 밤 9시 30분 JTBC 새 미니 시리즈 라이브온이 첫 방송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수상한 목적을 가지고 방송부에 들어간 서현고등학교 셀럽 백호랑이 엄격한 방송 부장 고은택을 만나 겪게 되는 상극 케미 로맨스 드라마로 벌써부터 시청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라이브온을 통해 첫 정극 연기에 도전하는 우리 얼굴 천재 황민현 씨와 사랑스러운 아이스크림 소녀에서 대세 배우로 거듭난 정다빈 씨를 비롯해 작품마다 인상 깊은 연기로 주목받고 있는 노종현 씨, 개성 있는 연기와 상큼한 미소가 매력적인 양해지 씨, 그리고 남심을 저격하는 비주얼의 소유자 연우 씨, 보기만 해도 무장 해제시키는 존재감의 최병찬 씨까지 각양각색의 매력을 가진 청춘 배우들이 한데 모여 이 시청자들의 학창 시절 기억을 조작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어쩌다 발견한 하루에 김상우 감독님이 연출을 맡아주셨는데요. 이 MZ 세대들의 취향을 제대로 명중시킬 하이틴 로맨스의 탄생이 예고되고 있어 더욱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벌써 이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통해서 시작부터 2,000명 돌파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요즘 10대들의 문화를 리얼하게 그리며 그들의 일상을 낱낱이 생중계할 라이브온은 어떤 드라마인지 오늘 제작 발표회를 통해 그 궁금증을 해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6명의 청춘 배우들이 만들어갈 기억조작 하이틴 로맨스 라이브온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하이라이트 영상을 먼저 만나보실 텐데요. 이미 공개된 티저 영상들을 통해서 이 배우분들의 뛰어난 비주얼과 그리고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모두들 너무나 기다리셨을 라이브온의 하이라이트 영상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회의 시작할게. 빨리 말할 거니까 질문 있으면 끝나는 거 보고. 아나운서 뽑아야지. 나 만지게 된거 같은데. 이참에 공고 말고 스카우트해서 내려오는 거 어떠세요? 그 호랑이 선배. 싫은데? 넌 그냥 축제 때 춤 안 추고 무대에 서 있기만 해도 돼. 내 말 아니면 안 된다니까. 싫어. 안 할게. 어? 어? 좀 나올래? 얘기 끝났으면. 백호랑 맞지? 다른 동아리 거절했단 소린 들었어. 아나운서 일이랑 같이 축제 부스까지 해줄 사람을 찾고 있는데. 아, 진짜 첫날부터 성가시려. 할 거야? 안 하지. 안 가. 그딴 쿨인데. 아, 백호랑? 얼핏 들리는 것만 봐도 인성 말아먹었다. 할게. 마지막 사연입니다. 사랑하는 친구야. 이제 곧 너 생일이네. 우리 중3 때 했던 생일 파티 진짜 재밌었는데. 다른 목적이 있어서 온건 아니고요? 있어야 하나요? 아까 점심 방송에 나온 사연, 그거 누가 쓴 거야? 그건 익명으로 받은 걸 알려줄 수가 없는데. 그건 왜 물어? 그냥 뭐, 재밌더라고. 이 시간에 전화하는 거 되게 예의 없단 생각. 그래서? 나 합격한 거야? 어, 시간 체크할 거니까 늦지 말. 뭐야? 여보세요? 지금 몇 시야? 점심 먹느라 그랬어. 나 지금 너랑 장난치는 거 아닌데. 나가 그냥. 뭐? 너 편한 대로 할 거면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나가라. 내가 잘못한 건 맞는데 내가 먼저 사과하고 있지? 너 그렇게 사는 거 피곤하지 않나 해서. 지금 여기서 싸우자고? 싸우자는 거 아니고 진심이야. 네가 못 모르고 막 잘 떠들긴 했어. 상처받았냐? 상처는 무슨. 계정 언제 알려줄 거냐? 너 하는 거 봐서. 어디가? 너도 믹서 다루는 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영색이 방송부원인데. 너 눈썰미 좋잖아. 할 수 있어. 그래서 이걸 0에 맞추면 집중해. 응? 백호랑 너희 방송부 들어왔던. 처음엔 되게 별로였는데 지금은 좀 나아진 것 같기도 하고. 축제 때 네가 부스 서야 돼.
안 해, 안 해. 이미 정했으니까 못 바꿔. 나 안 할 거야. 너 뭐 다 먹어. 다 먹어. 나 안 먹어. 은택이가 오래? 어, 아니야. 백호랑 네 비밀 난 알고 있거든. 비밀을 가진 사람이 마지막은 꼭 새드엔딩이더라고. 그 비밀이 언젠가는 늘 문제를 일으키니까. 기다릴게. 너가 말해줄 때까지. 고은택, 나 너한테 할 말 있어. 방송 10초 전이야, 준비해. 안경 벗어봐. 양현 사방 박명령 결정. 여긴 구기장 지수야. 백호랑 잘 안 와봐. 그냥 중학교 때 잠깐 알고 해. 세 번이나 헤어지고 만나고 니들도 참 대단하다. 귀엽잖아 제이가. 내 위키리스트 1번이거든. 위시리스트. 내 1순위란 뜻이야. 손이 너가. 18회 라이브. 라이브. 11월 17일 화요일 밤 9시 30분 첫 방송. 네, 정말 재밌는 라이브 영상, 하이라이트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고 나니까요. 배우분들의 케미는 또 물론이고 흥미진진한 그 스토리를 통해서 순식간에 몰입이 되고 있었습니다. 빨리 주역들을 만나서 이 이야기들을 더 깊게 나눠보고 싶은데요. 지금 벌써 이 라이브 3,700명 돌파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합니다. 최단 시간 안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 실시간으로 보고 계신데요. 실시간의 반응을 보면 드디어 오늘이 왔다, 기다렸어 서연고즈, 막 이렇게 댓글들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지금부터 라이브온의 김상우 감독님과 황민현 씨, 정다빈 씨, 노종현 씨, 양혜지 씨, 연우 씨, 그리고 최병찬 씨를 모시고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라이브온의 김상우 감독님과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독님, 라이브온 온라인 제작 발표회를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인사와 함께 연출을 맡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라이브온 연출을 맡은 김상우입니다. 굉장히 설레고 예쁘고 따뜻한 이야기를 옆에 있는 훈훈한 배우들과 같이 작업할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고요. 그리고 방유정 작가님을 포함해서 모든 스태프분들 그리고 모든 배우분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준비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황민현 씨, 정다빈 씨, 노정현 씨, 양혜지 씨, 연우 씨, 최병찬 씨도 각각 순서대로 생중계로 지켜보시는 분들에게 인사와 함께 각자 맡으신 역할과 그리고 출연 소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이브온에서 방송부 부장 역을 맡은 방송부 부장 고은택 역을 맡은 황민현입니다. 네, 먼저 저의 첫 드라마가 라이브온이어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그리고 너무 좋은 분위기와 환경 속에서 드라마 촬영을 할 수 있어서 저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이 된 작품이 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정다빈 씨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이브온에서 백호랑 역을 맡은 정다빈입니다. 이렇게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랑 좋은 분들이랑 같이 작품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과정이 즐거웠기 때문에 많은 분들도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종현 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도부장 도우재 역을 맡은 노종현입니다. 네, 너무 좋은 감독님 그리고 좋은 배우들과 함께 작업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정말 재밌게 잘 찍었으니까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혜지 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수원 역을 맡은 양혜지입니다. 저희 정말 배우들, 감독님, 작가님 그리고 스태프 모든 분들까지 정말 열심히 만들었는데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기대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연우 씨. 네, 안녕하세요. 강재희 역을 맡은 연우입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더운 여름 고생하면서 또 열심히 찍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최병찬 씨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라이브온에서 김유신 역할을 맡은 최병찬입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얻게 돼가지고 라이브온을 촬영하게 됐는데요. 정말 좋은 동료들과 스태프분들, 감독님과 함께 했으니까 정말 재밌게 드라마 찍었었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보시면서 즐거움을 많이 느끼시면 좋겠고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역대급 비주얼 드라마라는 실시간 메시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굉장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옆에서 뵈니까 정말 비주얼들이 대단하십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더 디테일하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나눠볼 텐데요. 오늘 제작 발표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만큼 저희가 사전에 기자님들께 질문을 좀 받아서 취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자님들을 대신해서 질문을 읽어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먼저 감독님께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라이브온의 여섯 배우를 캐스팅하셨는데요. 그 계기가 있을까요? 각 배우들이 어떤 매력으로 감독님께 다가왔는지. 네, 연출하면서 정말 이렇게 매력이 넘치는 배우들과 만나는 게 굉장히 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오디션 당시 때부터 정말 그 역을 정말 사랑하고 그 역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을 정말 찾고자 많이 노력했었는데 이 배우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점점 그 본인들의 이름은 지우고 그 역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정말 질문도 많이 하고 현장에서 이야기도 많이 나누면서 그래서 더더욱 이 배우들보다 더 잘하는 배우들은 없을 것 같았고 이 배우들이 가장 이 역을 가장 잘 소화할 수 있는 배우들이라는 확신이 더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이 배우들이 점점 역에 대한 집중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몰입하는 부분들이 점점 생기면서 앞으로의 성장 또한 기대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한 제가 캐스팅할 수 있었던 이유였고요. 그래 그런 부분들도 시청자분들이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김상훈 감독님의 이 배우들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는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황민현 씨에게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많은 기자님들이 황민현 씨의 첫 정극 도전에 대한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한경닷컴 김소연 기자님과 뉴스원 안태현 기자님이 오랜만에 교복을 입었습니다. 학생 때로 돌아가 연기를 하게 된 소감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MBN 스타 이남겸 기자님이 이번에 라이브온으로 첫 주연을 맡게 된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하비엔 노이즈 기자님은 이 뮤지컬과 드라마는 또 다른 연기인데 첫 정극 연기부터 주연을 맡아서 부담감은 없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하나씩 다시 말씀드릴 거니까 네.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교복을 입으셨는데 소감이 어떠셨어요? 네, 먼저 질문 주신 기자님들 감사드리고요. 교복을 이제 아이돌 활동하면서도 입을 일이 꽤 있어서 교복이 오랜만은 아닌데 정말 진짜 고등학교의 교복이었잖아요. 저희 서영고등학교 교복이었고 그리고 촬영지가 고등학교였고 세트장도 학교를 배경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우러지고 거기다가 저희 배우들이 다 또래이기 때문에 더 진짜 고등학생으로 돌아간 느낌이 들지 않았나 싶고 그래서 더 즐겁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첫 주연을 맡게 된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촬영 전에는 굉장히 떨리고 긴장도 많이 했었고 첫 촬영까지도 제가 긴장을 많이 해서 뭔가 아쉬웠던 게 좀 있는데 촬영을 하면서 감독님께서 많이 알려주시고 또 같이 함께하는 배우들이 너무 저를 맞춰줘가지고 점점 그런 긴장감과 떨림은 사라지고 즐거움으로 바뀌어서 재밌게 잘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뮤지컬과는 또 다른 그런 부담감을 어느 정도는 갖고 계셨을 것 같은데요. 혹시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아무래도 뮤지컬과는 정말 많이 달랐어요, 연기가. 그래서 저도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뮤지컬을 했던 경험이 저한테는 그 연기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사라질 수 있게 도움을 준 것 같아서 그때의 경험 덕분에 촬영도 너무 즐겁게 했고 지금 이렇게 잘 끝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 네, 답변 감사합니다.